최근 습한 날씨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상이변이 아닌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 현상들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 1도 상승. 여기에서 1도는 대재앙의 서막을 예고합니다. 세계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1.5도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도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남은 0.5도에서 내리거나 멈추지 못한다면 20년 뒤인 2040년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어떤 진전도 보이지 못했다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매우 높다고 혹평했습니다. 총 4개 평가 부문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사용은 61위로 꼴찌를 기록했고 온실가스 배출도 그와 비슷한 5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시급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문제. 하지만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그저 먼 이야기일 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제주 역시 기후변화 현상들이 도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늘 푸른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일. 나의 작은 실천이 자연을 지켜낼 수 있고 신음하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